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음력으로 4월 초파일, 즉 4월 8일은 불교의 성인인 석가모니가 태어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날은 불교의 연중 기념일 중에서 가장 큰 명절로 다양한 행사를 열어서 축하하는데요. 불을 밝히는 등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연등회는 단연 백미로 꼽힙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5월에 한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봐야 될 행사로 정평이 나 있을 만큼 하나의 축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도시를 5색의 연등 물결로 물들인 연등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18년 5월 12일 서울의 동대문에서 출발해 종로로 이어지는 4.5km 구간에서 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전통축제 연등회가 열렸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처의 법을 지키는 수호신인 사천왕을 비롯해 불교에서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는 사자와 코끼리 형상을 한 커다란 등 8개가 맨 앞에서 길을 밝혔는데요. 그 뒤를 따라 3만여 개의 연등이 행렬을 따르며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비까지 추적추적 내렸지만 10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행여 종이로 만든 연등이 비에 젖을까 비닐로 감싸며 여느 해와는 다른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또 하나, 2018년 연등회에서는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등도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북한 등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제작했다는데요. 1956년경에 출간된 북한의 공예라는 문헌을 토대로 재현한 북한 등은 모두 19점. 그동안 전시회에서 북한 등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연등 행렬에 다수 등장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예스러운 형태가 특징인 북한 등의 등장에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북한 등에 이어 등장한 주악비천 등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악비천은 옛 벽화와 범종 등에 등장하는 상상의 인물로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는 천녀라는데요. 한반도의 평화를 연주해주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2018년 주제 등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만화 영화의 주인공인 로보카 폴리 등이나 평화통일 한반도 등 스키점프 등 같은 재치 넘치는 다양한 연등이 거리를 밝혔습니다. 연등 행렬을 마무리하는 종각사거리에서는 축제 한마당도 열렸습니다. 연등 행렬 참가자들과 관광객, 시민들이 함께 모여 전통 공연을 감상하고 강강술래를 하는 등 연등회를 하나의 문화 축제로 즐겼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회를 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시작은 9세기 통일신라 때라는데요. 불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고려시대에 꽃을 피웠지만 강력한 억불정책을 표방했던 유교국가 조선에서도 연등회는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1200여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면서 단순한 불교 행사를 넘어서 이젠 민족의 전통 축제로 거듭난 거죠. 2018년 연등회에 참가한 모든 등에는 한반도의 화합을 바라는 기원지가 달렸다고 하는데요. 민족의 축제 연등회에서 남과 북이 함께할 날을 고대해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많은 불교 신자들은 자신과 가정의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방생을 합니다. 방생은 사람에게 잡힌 생물을 산이나 물에 놓아주는 것으로 살생과 반대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남한에서는 좋은 뜻에서 하는 이 방생 때문에 도리어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은 불교 신자들이 방생용으로 가장 선호하는 동물입니다. 때문에 1980년대 후반부터 방생을 목적으로 싼 가격의 거북들이 대량으로 수입됐는데요.
눈 뒤에 빨간 줄이 있는 붉은 귀 거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너도 나도 붉은 귀 거북을 방생했는데요. 10여 년이 흐른 뒤 붉은 귀 거북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생태계 폭군이라고 불릴 만큼 잡식성으로 붕어나 미꾸라지, 개구리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며 생태계를 교란했던 겁니다. 부랴부랴 남한의 환경부는 2001년 붉은 귀 거북을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하고 수입은 물론 방생 또한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입된 수가 만만치 않았고 방생된 개체 수 또한 많아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붉은 귀 거북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방생을 하면 10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면 기쁜 일이 모이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손이 번창하는 등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방생이 이어져 왔던 건데요. 특히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한강 일대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같은 이른바 방생 성수기가 되면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집니다. 아무 물고기나 방생하면 붉은 귀 거북처럼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방생할 수 있는 어종이 따로 지정될 정도입니다. 붕어와 잉어, 누치, 피라미, 쏘가리 같은 59종의 토종 물고기는 방생이 가능하고요. 가시고기, 자가사리처럼 고유 어종이어도 한강에서 서식하지 못하는 물고기를 비롯해 떡붕어, 비단잉어 같은 외래종 13개종과 크니베스, 블루길처럼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된 4개의 외래종은 방생이 불가능합니다. 방생 부적합 어종은 프로노타가 걸리면 주의만 듣게 되지만 생태 교란 4종을 함부로 방생하다간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생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만 방생 가능한 어종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싸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수입돼서 방생용으로 팔려나간 붉은 귀 거북과 크니베스, 블루길 등 생태 교란종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 외에는 천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먹이사슬 정점에 있는 생태 교란종을 방치한다면 토종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보상금 제도를 마련해서 생태 교란종 퇴치에 나서기도 합니다. 낚시꾼들이 잡았다가도 맛이 없어서 보통은 다시 놔준다는 크니베스나 블루길은 1kg에 5,000원, 붉은 귀 거북은 한 마리에 5,000원을 지급합니다. 또 생태 교란종 퇴치 낚시 대회를 열거나 크니베스와 블루길을 따로 모아둘 수 있는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짜내고 있습니다. 방생이란 죽음에 직면한 생명을 살려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방생이 토종 생태계를 망쳐버릴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우려 역시 불교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찰을 중심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 활동에서부터 꽃이나 나무를 심거나 야생동물 먹이 주기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방생이 바뀌고 있는데요. 동물과 환경을 해치지 않는 상생의 해법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방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